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민물낚시 가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가포스 민물낚시 가방입니다. 저렴이 민물낚시 가방으로 막 쓰기 좋고 어깨끈 길이 조절 가능합니다. 내구성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5단 민물낚시 가방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민물낚시 가방으로 5단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고 백팩 형태로 멜 수 있으며 막 굴리기 좋습니다. 3위는 엘마운틴 다기능 낚시 가방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민물낚시 가방으로 서부용이나 간단 낚시용으로 좋고 하드케이스로 튼튼합니다. 냄새 있을 수 있습니다. 2위는 체리핏이 5단 민물낚시 가방입니다. 완성도 높은 민물낚시 가방으로 내구성 상당히 우수하여 본격 낚시 문용으로 좋고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1위는 도도 사파 캐리어 민물 가방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민물낚시 가방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바퀴 있어서 이동 편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